헤드라인입니다. 정의용 외교장관이 방역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백신 6장 확보를 인정했습니다. 또 야당이 넉 달 전 제안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뒷북 비판을 낳았습니다. 이성윤 지검장이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당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차를 타고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이 지검장이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.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.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주택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.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9월 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부산역 광장 포장마차 거리에서 불이 나 불과 3분 만에 점포 11동으로 번졌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